안녕하십니까. 인왕산TV 이홍족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홍보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 영화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강추합니다. 내가 해내지 못할 거란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든지 넌 할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이제 눈물겨운 얘기인데 한번 볼만한 영화입니다. 윌 스미스하고 제이든 스미스. 윌 스미스의 진짜 아들입니다. 윌 스미스가 찾아보니까 1968년생이고 제이든 스미스가 9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윌 스미스가 38, 제이든 스미스가 8살 때 찍은 영화입니다. 윌 스미스가 제가 이제 이 사람이 68년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간 게 1982년인데 윌 스미스가 14살 때 내가 유학 간 거죠. 근데 거의 제가 윌 스미스의 성장하는 과정을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윌 스미스가 가수로서 먼저 시작했죠. 그러다가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왔습니다. TV 드라마. 그러다가 영화 배우로서 성공했죠. 지금도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감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울린 기적 같은 실화, 행복을 찾아서. 절망 속에서 살아남은 희망, 그리고 용기, 전 세계를 울린 기적 같은 감동 실화, 한물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크리스 가드너는 물건을 팔기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하지만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 아내까지 집을 떠나고 길거리로 나앉은 신세로 전락한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 크리스토퍼는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호스트 네임으로 지는 이름이죠, 많이. 를 위해서라면 살아남아야 하는 그에게 인생 마지막 기회가 다가온다. 아내까지 집을 떠나고 길거리에 나앉은 신세로 전락한다 해서 거기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집을 조그만 데로 옮기고, 나중에는, 거기도 쫓겨나고, 우리나라 말하면, 노숙자 합숙소 같은 데 있고, 거기서도 또 쫓겨나고, 지하철, 물건 보관소 옆에서 있고, 하여튼 눈물겨운 얘기가 나옵니다. 저렇게 고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만약에 이 영화가, 픽션이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60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 속에서 반드시 행복해져야 하는 그의 절실한 도전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일즈맨을 하다가,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취직을 하는데, 취직이 정식 사원으로 취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턴으로 취직하려고 그랬는데, 인턴으로 취직할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막, 진짜, 회장님이 출근할 때, 막 붙잡고 부탁을 해갖고 겨우 인턴이 되는 경쟁이 60대 1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성공하는 얘기입니다. 명대사. 내가 해내지 못할 거란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Don't have let somebody tell you you cannot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해내지 못할 거란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 정주영 회장님이 뭐 해봤어란 말을 했다는 얘기가 생각나네요. 어떤 그 영화에 대한 평을 쓴 분이 재밌게 썼어요. 옮겨왔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가끔씩 이 영화를 보곤 하는데 영화 주인공처럼 힘든 환경이 아니더라도 영화 주인공처럼 인생 역전이 될 수 없더라도 영화 끝나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주는 영화다. 저는 뭐 특히 젊은이들 고생하고 도전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한테 이 영화를 꼭 권하고 싶어요. 한번 보십시오. 참 노력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끝까지 도전해보고 할 수 있다. 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지 말라 뭐 그런 얘기 했죠.
행복을 찾아서란 영화예요.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 영화 조이, 영화 힐빌리의 노래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미국에서 성공 신화죠. 성공한 것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단점도 많지만 미국이 뭐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이라고 할까요? 누구나 계층, 계급 계층을 뛰어넘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들이죠. 그게 실화니까 또 아메리칸 드림이 사실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